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아포지의 그 휴대용 마이크 굉장히 귀엽고 컴팩트하고 그리고 의외로 사운드가 좋았던 그렇습니다. MIC96K를 해봤습니다. 96K의 가격대는 10만원대 후반에서 20만원대 후반까지 정말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데 아마 그 10만원대 후반 이런 것들은 좀 할인율이 많이 적용된 그런 이벤트 특가 같고 대충 뭐 한 20만원대요. 20만원대 초중반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MIC 플러스로 가게 되면은 가격대가 30만원대로 확 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기능이 추가되냐면은 제일 중요한 기능이 이제 프리미엄 컨덴서 캡슐이 탑재가 되면서 약간 사운드 자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모니터 믹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헤드폰 단자에다 3호째 꽂아가지고 바로 들으시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아까 우리가 그 96K를 하고 나서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다이렉트 모니터 기능이 따로 없으니까 녹음될 때 그 애매한 그 살짝 그 레이턴시 먹은 그 사운드를 들으면서 녹음을 할 때 녹음하는 기분이 그렇게 막 썩 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음질이 막 그렇게까지 괜찮다라는 체감이 없이 일단 녹음을 해놓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좋았던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MIC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부터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녹음할 때부터 약간 소리에 그래도 이런 괜찮은 사운드로 녹음하는 보람을 조금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기본 MIC96K와 플러스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사이트 상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MIC 플러스 아포지 사이트입니다. 프리미엄 USB 마이크로폰 헤드폰 아웃풋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다 뭐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범용이라는 얘기죠. 보이스 레코딩도 되고 팟캐스트 스트리밍에서 뭐 보이스 오버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인스트루먼트 레코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뭐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뭐 크게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스펙은 동일해요. 뭐 192가 되고 이런 거 아니고 네, 24비트 96kg까지 되고요. 말씀드렸던 프리미엄 카디오이드 컨덴서 마이크로폰 캡슐이 적용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제로 레이턴시 레코딩 헤드폰 아웃풋이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삼각대 주고 뭐 이런 스펙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장 큰 마이크의 특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이스 레코딩 뭐 인스트루먼트 레코딩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여기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 사이트 들어가셔서 저 영상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저희가 딱히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은 뭐 물론 벌써 한 10년 전 일이긴 합니다만 아포지에서 아포지 1이라는 제품을 냈을 때요. 그때 저도 실제로 그걸 구매해서 썼습니다. 그게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마이크 일체형이었는데 네. 뭐 사실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 기능들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보면은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했었냐면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남미 음악 같은 걸 하는 뮤지션들이었는데 그걸 이제 집에서 뭐 워낙 그쪽은 이제 집도 크고 뭐 이러니까 집에서도 녹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까바키뇨부터 해가지고 뭐 콩가 이런 거 녹음해서 실제로 앨범을 냈어요. 아포지 온으로만 녹음해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거 리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지금 요 마이크 플러스 요게 더 어떻게 더 뛰어난지는 뭐 들으면서 네.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때보다 분명히 이제 기술들이 좋아졌을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저번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모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환경 그리고 만지는 거에 따라서도 결과물이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저런 영상들도 참고해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리뷰도 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카디오이드 폴라 패턴과 커넥션 나와 있죠. 여기 헤드폰 아웃풋이랑 USB 단자 있고 그리고 여기에 카디오이드 컨덴서 마이크로폰 캡슐 네. 그리고 멀티컬러 LED가 이쪽에 자리를 네네.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인풋 게인인데 누르면 뮤트가 되는 자 요거 모양 그대로 어차피 여기 이거랑 큰 차이는 없지만 외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여기에 이제 이름 옆에 플러스 딱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약간 노브들이 하나 더 생겼죠.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볼륨 여기 원래는 여기 옆에 있었잖아요. 이 그죠.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요게 이제 그 아예 그 끝에가 걸리지 않는 노브로 엔들리스 노브로 바뀌었고요. 자 이쪽에 이제 누르시면은 뮤트 처리하실 수가 있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드디어 3호잭이 들어가서 다이렉트 모니터를 하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꽂는 포트 자체도 달라요. 자 그리고 역시나 삼각대 앙증맞게 제공이 되고요. 크기와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플러스였습니다.
네, 외관까지 이렇게 보고 왔고요. 자, 이게 답니다. 액세서리 키트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도 요거는 사진은 좀 친절하게 해놨네요. 네, 어차피 근데 따로 사야 돼요. 네. 네, 따로 사세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세 스펙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스페시피케이션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테크니컬 스펙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0.2kg 얼마나 가볍습니까? 네. 200g 진짜 뭐 고기 1인분 그냥 들고 다닌다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바로 그 지난 시간에 96K하고 이제 비교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I got my pictures out in Georgia, oh yeah shit. I came all the way from California, that's that shit. I took my chick up to the north, yeah, badass bridge. I came my lilac from the sunshine, yeah, that's it. And I see you, the way I breathe you in. It's the texture of your skin. I wanna wrap my arms around you, baby, never let you go. 어, 좀 더 열린 느낌이 드는데요. 그죠? 네. 좀 더 샤한 네. 느낌도 있고 그 살짝 그 까끌까끌하면서 이 까끌함을 뭐라 해야 될까요? 이 하이가 좀 더 살아 있으니까 좀 들리는 느낌이라고 그렇죠. 해야 되겠죠? 그것도 살아 있고. 오. 확실히 좀 체급 차이는 여기서 네. 약간의 약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운드 디테일이 좀 다른 느낌? 까먹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원래 거 들어볼게요. 네, 96K 한번 들어볼게요. I got my pictures out in Georgia, oh yeah shit. 이제 약간 뭉툭하죠. 이게 이렇게 뭉툭하고요. 오, 차이가 나네요. 어, 이게 하이가 까끌합니다. 어, 오, 그죠? It's the texture of your skin. I wanna wrap my arms around you, baby, never let you go. 어, 차이가 나요. 맞아. 자, 나레이션 들어볼게요. 나레이션 드라이로.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네.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96K 들어볼게요. 네. 이 지금 이 목소리에서 어, 인우형이 얼마나 오늘 혹사를 당했는지 느낄 수 있죠. 목이 다 잠겼죠 지금.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하이가 진짜 차이가 나. 그죠. 그, 프로세싱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프로세싱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지금 전 것도? 네네. 둘 다 노 프로세싱이고. 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전혀 아무것도 안 잡혀 있습니다.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그렇죠. 농부 후안이 바리스타 플러스죠.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완전 하이가 다르네요. 그리고 약간 열려 있는 것도 다르고 네, 그리고 저희가 늘 말하는 거 있죠. 여기서 어, 잡음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좋은 마이크다. 어, 괜찮은 거다. 좋은 마이크다. 네, 잡음 소리가 훨씬 크죠. 네. 자, 플러스 이번에 드라이로 들어볼게요. 네, 드라이로 전체 들어볼게요. 네. I got my pictures out in Georgia, oh yeah shit. I came away from California, that's the shit. I took my chick up to the north, yeah, badass bridge. I came my lilac from the sunshine, yeah, that's it. And I see you, the way I breathe you in. It's the texture of your skin. I wanna wrap my arms around you, baby, never let you go. 이게 재미있는 게 96K 제가 리뷰했을 때도 하이가 괜찮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리고 꽤나 잘 들리고 그쵸, 충분하다 했는데 확실히 이거 한 체급이 많네요. 그리고 뭐 얘네들 안에서 뭐 체급이 높다 낮다 하는 거 자체가 재밌는 말이긴 하지만 일단은 더 비싼 거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수음되는 공간감도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기타만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드라이 기타. 네. 여기서 96 이거 봐요. 어,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죠. 어. 열리죠. 보컬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플러스입니다. I got my pictures out in Georgia, oh yeah shit. I came away from California, that's the shit. I took my chick up to the north, yeah, badass bitch. I came right from the social, yeah, that's it. 확실한 게 이제
보컬보다 기타가 더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 하이 때 여기 그 찹찹찹하는 소리에서 확실히 인스트루먼트 그냥 녹음만 보컬 뭐 보이스오버만 하시거나 간단하게 보컬 녹음만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두 개에서 오히려 96K로 가시면서 그 예산을 세이브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선택이라면 어쿠스틱 기타나 그래도 악기를 녹음할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플러스를 선택하시는 게 만족도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맞습니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저 들어볼게요. And I see you. 어우, 힘 달라요. The way I breathe you in is the texture of your skin. I wanna wrap my arms around you, baby, never let you go. 확실히 이게 플러스가 힘도 좋고 저기 뭐 요 중간 부분 살짝 오버게인 뜬 거 이거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근데 여튼 그 이게 아까 형님이 정리해 주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일단은 노래만 하시는 분이면 굳이 MRC 플러스로 안 가도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뭐 차이가 나긴 나지만 엄청 큰 차이가 느껴지는 건 아닌데 뭐 팟캐스트만 하고 이제 노래만 하신다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내가 악기 좀 칩니다. 그리고 뭐 하물며 쉐이커 하나라도 내가 뭐 탬버린 하나라도 그치, 내가 목소리 말고 다른 걸 한다. 그러면은 플러스가 플러스로 가야 되겠다. 특히 이거 기타 이제 오늘 또 주법이 이렇게 찹 때리는 주법이어서 때릴 때 그 찹 소리가 찹 이거랑 찹 이거랑 완전히 다른 느낌이야. 이 퍼커시브한 것들도 잘 받아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소규모 뭐 그냥 1인 그 밴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쿠스틱도 치고 이제 자기가 따로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퉁토동통 뭐 이렇게 퍼커션도 좀 쓰고 퉁토동통 네, 그죠? 뭐 콩가든 뭐 이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가 소악기 정도는 이제 마이크를 대가지고 녹음을 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음악을 짠다고 했을 때 데모를 만들기도 굉장히 좀 좋게 보여집니다. 오디오를 녹음받을 소스가 많다면 플러스로 하시는 게 최종 결과물에서는 96K하고는 좀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하이퍼 MIC인데 이 하이퍼는 모드가 아예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다 괜찮습니다. 다 됩니다. 이런 건데 하이퍼 MIC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컴프레서 세팅이 로우, 미드, 하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보컬 악기에 특화되어 있는 것들 스퀴즈잇이라고 해서 팟캐스트 인터뷰 스트리밍 전용 메쉬잇이라고 해서 큰 음량을 녹음할 때 사용하는 애초에 모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소스들 여러분들이 녹음할 일이 있으실 때는 하이퍼 MIC 쪽도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해보건데 기타 보컬 수준에서는 굳이 하이퍼 MIC로 안 가도 MIC 플러스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희가 또 미리 예상을 해봅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굳이 뭐 우리가 사실 뭐 SPL 뭐 레벨이 그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 엄청나게 높은 뭐 이거 가지고 막 킥받고 막 이럴 건 아닐 텐데 그렇죠. 굳이 그런 모드를 엄청나게 많이 활용하게 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MIC 플러스가 가장 포지셔닝 자체가 되게 좀 더 이게 뭐랄까 범용성으로서는 좀 더 합리적인 그런 포지셔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MIC 플러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모드가 디테일하게 나뉘어져 있는 하이퍼 MIC 이건 40만 원대로 갑니다. 네. 이걸로 또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 악기조차도 꽤 괜찮은 데모용 마이크인 것 같습니다. 방구석 미션은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